성전이 노래거든. 그 노래, 음악, 그 다음에 차, 마시는 차, 그 다음에 향. 이것이 발달하는 나라들이거든. 그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천주라든지 신기한 것이 참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한 2000m가 부처님의 설상 고행상이 설산이 아니요. 설산이 보이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가장 수영하기 좋은 곳이 설산 수도상이야, 팔상에. 네팔 사람들이 설산은 보는데 가지를 못하잖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얼어 죽으니까. 근데 네팔 카트만두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눈이 살짝 내려서, 근데 영상육도 얼어 죽어. 그러니까 카트만두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금방 녹아버리니까 뒷산에는 아주 안 녹았거든. 그눈 보러 가다가 두 명이 깔려 죽었잖아요. 그는 나라가 네팔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맨 TV에 네팔 히말라야로 하면 막 추운 그 극한 그것만 보여주니까 네팔이 춥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겨울에도 반소매 입고 다녀도 괜찮아요. 그 영상육도에 얼어 죽는 나라인데. 그게 부처님의 그 설산 고행상이 그 TV부터 영화에 보면 막 설산에 막 눈에 막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은 고산병 걸리고 추워서 뭐 어떻게 부처님 뭐 쇠가 몸이 뭐 쇠가니 얼어 죽어버려. 그게 설산이 보이는 곳 아주 숨쉬기 좋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수영하기 좋은 곳이 설산 수도상이야. 그가 고행상이야. 이제 그러니까 참 그거 가가지고 좀 있어 보면요 정신적으로 여기서 일침 모은다는 것이 30분 하기 힘들어도 그거 가면 30분이 금방 돼버려요. 눌리는 기운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신비한 곳이 많은 것이 그 히말라야, 인도, 네팔, 그 근방이야, 티벳. 그게 근데서 이제 진짜 깨달음, 지혜가 솟겠다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 그 쓰레기도요, 그 사람들이 불 안, 그냥 안 태워요.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주머니에 향 이파리 한 주먹 이어가지고 불 붙여요. 그냥 쓰레기 주워가지고 불 붙이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도 불 붙일 때, 항시 그 서민, 그 주민들이 배로 짠 주머니 있잖아요. 거기다가 향 이파리 말랑 거탁 다니면서 같이 이어가지고 막